베이스를 바를 때 본인 얼굴에 가장 좋은 도구는 사실 손이에요. 내 손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발라줄 수도 있고요. 베이스를 바르는 기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되게 다양한 브러시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넓고 큰 브러시는 넓은 면적에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작은 브러시는 구석구석 발라주시는데 눈밑이나 아니면 콧볼, 네, 아니면 이 부각 같은 곳에, 예, 섬세한 곳에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러시를 이용해서 베이스를 바르다 보면 붓자국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손으로 가볍게 톡톡톡톡 두드려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네, 스펀지도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넓은 면으로는, 네, 전체적으로 넓은 부위에,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은 구석구석 발라주시는 게, 네, 좋습니다. 스펀지를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두드려서 바르시면 훨씬 더 커버력이 생기고요. 이렇게 밀어서 발라주시면 얇게 바를 수 있는, 네, 방법이에요.